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린 데 이어 부동산 대책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달 중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후속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가 스스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협치의 절실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여야의 협력과 국회의 정상 가동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